안녕하세요. 주식스쿨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첫날의 일출을 시작으로 새로운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1월 1일이라는 이러한 새해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애초 고대 이집트에서는 음력을 바탕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가 떠오르는 시점과 나일강의 범람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력을 근간으로 한 이러한 고대 이집트력은 기원전 46년 율리우스력을 통해 전세계로 확산됐고 이후 1582년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가 율리우스력을 개정해 그레고리력을 시행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12월 31일 자정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축하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가 그레고리력에 1월 1일만을 새해로 지정해 축하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1월 1일과 병행하거나 또는 배제해 자체적인 새해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1월 1일이 새해가 아닌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1월 1일과 날짜 차이가 클수록 상위에 랭크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음력설인 설날에 해당하는 중국의 춘절은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중국에서 새해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춘절을 맞이해 이동하는 인구는 상당한 수준으로 매년 이러한 인구 이동은 뉴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2023년 중국의 춘절은 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와 맞물려 코로나 변이를 경계해 중국의 춘절을 전후로 이뤄질 중국인들의 방문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새해를 맞이하는 중국의 춘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강사르는 몽골의 태음력을 기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명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의 태음력으로 이는 1월 1일에 해당해 이후 1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레고리력으로 본다면 차강사르의 날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략 2월에 많이 몰려있는 편입니다. 2023년은 2월 21일, 2024년은 2월 10일, 2025년은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남의 집에서 가족이 모이는데 일정한 축하의식을 치른 뒤에는 선물을 교환하거나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새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통의 차강사르는 1952년 이후 몽골인민공화국에 의해 한동안 폐지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차강사르는 1990년 몽골 민주혁명을 계기로 다시 명절로 자리잡아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절개사는 매년 노루주라 불리는 새해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 지역에서 자라투스트라가 창시했던 종교인 조라스토에게 기원을 두고 있을 정도로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은 상태입니다. 이를 축하하는 건 11세기부터 행해지고 있는데 이란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공식화된 페르시아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력으로 매년 3월 21일 전후인 춘분이 시작되는 때가 노루주의 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루주를 공휴일로 지정한 국가는 페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몰려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란,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알바니아 등이 노루주를 공휴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루주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발리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시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지역에 새해로 일컬어지는 내피 시기에 발리를 방문한다면 딱히 즐길 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날짜가 차이를 보이지만 내피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새해를 의미합니다. 또한 내피는 지역과 카스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힌두교의 새해 중 하나인데 다만 축하 방식은 다른 지역의 새해와는 다르게 상당히 경건합니다. 일반적으로 내피는 침묵의 날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발리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영상과 자기 성찰로 시간을 보냅니다. 거리는 비어있고 소음도 거의 없으며 심지어 인터넷 접근도 제한되는데 실제 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순찰이 이루어지기도 해 하루가 멈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관광객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해변이나 거리로 나갈 수 없고 공항도 문을 닫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 내피는 3월 22일로 예정되어 있고 2024년은 3월 11일로 잡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쫄츠남 트마이라고 불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4월 13일경으로 간혹 4월 14일이 되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때를 시작으로 보통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캄보디아 외에도 태국의 송크란, 라오스의 삐마이, 미얀마의 띤잔, 스리랑카의 알루스 아우르따 등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맞이하는 새해와 일치해 남아시아의 전통적인 새라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는 수확기의 끝을 알리는 시기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농부들이 휴식을 취하며 노동의 대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부처에게 절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등
비교적 경건하게 새를 보내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는 은코타타시라 불리는 새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력으로 따지면 이는 9월 11일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원전 980년에 시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뒤 에티오피아로 돌아온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왕이 돌아왔을 때 무사귀환을 축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에티오피아의 자체 달력에 따라 지정된 상태입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새해에 보통 오전에는 교회에서 이 지역의 전통빵인 인제라 등으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주로 9월에 개화하는 돼지를 따서 주고받으며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새해는 우리가 흔히 맞이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의 새해와는 다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새해인 로시 하샤나는 유대인들의 성스러운 날로 쉽게 인간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따라 최초 남자와 여자로 일컬어지는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기념일이 로시 하샤나인 것입니다. 히브리 달력에 따라 지정된 로시 하샤나의 날짜는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봤을 땐 매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이는 창세기에 따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위해 필요했던 7일의 마지막 날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성찰하거나 새색에 잠기는데 식사는 번영을 뜻하는 달콤한 꿀에 절인 사과 등을 먹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디왈리는 빛의 축제로도 유명한데 이는 어둠을 상대로 빛이 승리했다는 것과 악에 대해 선이 승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힌두교 태음 태양력에 따라 대부분의 힌두교인들은 디왈리를 새해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힌두교의 새해는 지역을 비롯해 카스트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디왈리만 놓고 본다면 힌두교의 새해는 그레고리력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보통 축제는 5일간 진행되는데 인도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네팔 등 12개국에서 디왈리를 공휴일로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화려한 등불이 기념하는 디왈리에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비롯해 레브라도, 퀘벡, 알래스카에 거주하고 있는 이누이트족은 그레고리력으로 한 해가 다 지나갔거나 또는 한 해가 새로 시작되기 전인 12월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쿠비아 수비기라고 불리는 이들의 새해는 그레고리력으로 본다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전통적인 이누이트 종교에서 새해를 축하하는 관습이 시작됐지만 이후 이누이트족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부터는 크리스마스의 축하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해인 쿠비아 수빅을 기념하는 기간은 그레고리력으로 보통 12월 24일에 시작해 이듬해 1월 7일까지 이어지는데 이누이트족 외에도 축지족, 알류트족, 유피크족, 이누피아족이 이러한 축제를 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축제는 바다의 여신인 세드나를 기리고 새해의 시작과 행운을 소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새해는 예언자인 무함마드와 그 추종자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했던 시기부터 시작됐는데 그레고리력으로는 622년부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오만 등의 중동 국가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 국가들이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슬람 새해는 그레고리력으로 본다면 몇 년 날짜의 변동이 심한 편인데 이는 이슬람의 음력이 태양력보다 11일에서 10일 정도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7월 19일로 예정되어 있고 2024년은 7월 7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슬람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은 당일 보통 금식, 기도, 명상을 행하고 있습니다.